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해를 안 끼치니까 그냥 붙여놓고 있지. 해는 안 끼치는데 도움 되는 것도 없다. 일도 도움이 안 되는데 없으면 차라리 낫죠. 도움 되는 그건, 것도 그건 없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가라 뭐 금방 갈 것 같은 근데 뭐 그건 언니 생각이고 지금 만난 지 좀 됐죠? 3년 정도 됐어. 그러니까네.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아 가란다고 안 간다니까. 가라고 몇 번 했는데 몇 번 헤어졌는데 진짜 안 가. 더 달라붙어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언니가 크게 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손해죠. 이 사람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성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딱히 뭐 저한테 뭐 잔소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도움은 1도 되는 건 없죠. 지는 도움이 되거든. 지는 그렇지. 지는 편하니까. 짜증난다 진짜. 아이씨. 뭐 사람 만난 인연 갖고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할 건 아닌데 내가 워낙 남자 복이 없다 보이 그냥 연하네. 네.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아니지만 언니 사실 진짜 좀 정리는 하시는 게 언니한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진작에 언니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끊어져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정리가 됐겠죠. 몇 번 끊어졌어? 안 돼, 안 돼. 근데 매몰차게 할 필요도 있고 오면은 받아주는 언니도 문제인 거예요. 받아준다니까 언니가. 그러니까 그냥 딱히 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근데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뭐 이 사람은 더 이상 뭐 지가 나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는 덕 보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근데 언니는 덕 보는 거 하나 없고 그냥 도움 받는 것도 없어요. 같이.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냥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으로 그냥 그거에 나의 마음의 위안만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는 자체가 나한테 해로운 건 알아. 아는데 이제 내가 더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 속공합은 좋단다. 속공합이 자다리 좋은 거 그냥 마음이 편해. 그냥 같이 있어도 마음은 편하니까 이 사람. 그 언니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끊어내고 있겠죠. 근데 끊어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내 마음이 제일 문제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언니가 그걸 해야지. 오면은 언니가 받아주고 언니가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3년이잖아요. 뭐 한 해 한 해 더 가면 아니 지금 바로 본인, 끊어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 본인이 더 힘들어져요. 진짜로. 이 남자 관계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뭐 잠깐 만나다 갈 것 같았는데 지금 3년이나 끌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야 그러면 3년이면 사실혼도 사실혼이다. 뭐 나한테 뭐 다른 액션을 취하든지 해라. 지금 내가 가라 하면 지는 갈 것 같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언니 만나는 걸 오픈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 남자. 맞아, 욕 나와 지금. 버려. 바로 버리는 카드다 이건. 언니 이렇게 내가 상담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주신 말씀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만약에 안 하면 언니는 다쳐요. 왜냐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올해 한 지금 몇 월 달이에요? 6월 지금 양력으로 7월 16일이잖아. 7월 달이잖아요. 9월 정도에 언니가 관제도 든다 한단 말이다.
이 사람 지금 바로 잘라야 되네. 관제. 욕 나와. 그리고 언니 말고 또 있는 것 같아. 뭐 둘이 24시간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이 같아요? 아니요. 따로야? 직장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그건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잘라내라. 언니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쳐내는 거 그거 먼저를 해야 돼. 왜냐면 남편하고 헤어진 지 8년이잖아요. 8년이고 언니가 운이 들라 해도 한 3년 전부터 운이 들어야 돼. 근데 마가 낀 거다. 마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 사람 하나 잘 들어와야 되고 뭐 집에도 뭐 누가 잘 들어와야 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 인연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그 인연에 의해서 언니가 앉은 자리가 꽃방석이 될지 똥방석이 될지. 그거는 맞죠. 알겠죠. 그러고 내가 지금 양력으로 9월달부터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름 장사. 지금 하는 거는 피부 관리실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해놨어요. 옷가게로 할 거거든요. 그 아는 동생이 지금 사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가게를 넘기는데 사실 그 가게가 장사는 잘 돼요. 제가 하는 제 좀 엘보도 와 있고 그래서 힘들고 하니까 이제 9월 1일부터 인수 받아서 할 건데. 계약을 했어요? 응, 계약해놨어요. 이 사람이 알아요, 그거? 응, 그건 알아요. 그 가게도 알아요? 응, 가게는 알아요. 남자 끊어내려면 계속 돈 달라 하면 끊어지겠지. 내가 돈 달라라 하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편하니까 지금. 9월달에 아까 언니가 관제가 되던데. 관제라 하는 게 다 그 관제는 이 남자로 인한 관제거든요. 9월에 드는 관제는 그러면 남자하고 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관제는 일단 내가 경찰서를 가든 법원으로 가든 내가 소송을 걸든 소송을 하든 내가 뭐 그런 쪽으로 법적으로 관련이 돼야 관제거든. 근데 그거가 이 남자하고 관련이 된 관제예요. 9월달에 걸리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에 끊어낼 생각을 하시고 장사는 9월에 시작을 한다는데 9월달부터 뭐 당장 된다는 말은 안 나와요. 당장 된다는, 그렇죠. 당장 된다는 말은 안 나오고. 왜냐면은 시작하려면은 벌써 6월달에 했어야 돼. 6월달에 이제 인수 받아가지고 여름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건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그쪽에 여건도 있고 나의 여건도 있으니까 가게 정리도 서로 해야 되니까 9월 1일부터인데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9월달에 당장 된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여기가 터가 지금 옷가게인데 옷가게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꼭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안 좋은가요? 그냥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도 그러니까 요번에 기회다 싶어서 그냥 업종을 한번 바꿔볼까 싶은데. 안 좋은데.
이게 진짜로 막모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 지금 내 몸으로도 되게 안 좋게 들어오거든. 지금 계약을 내가 해놨다 해서 지금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근데 우리가 터하고 나하고 합의 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니하고 굉장히 안 맞다. 안 맞고 이 터가 예사터는 아닌 것 같거든. 그 친구가 거기서 장사 오래 했어요. 6년 했어. 6년. 돈을 벌었단 말은 안 나와. 걔가 많이 벌기는 많이 버는데 많이 까먹었죠. 벌었다는 얘기 안 나와. 요새 가고 노름을 해가지고. 벌었다는 얘기 안 나와. 계약금만 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번복하면 번복도 되는 해도,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지금 굳이 그거를 안 놔도 되는 건데 지금. 나는 언니 이거 진짜로 반대.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순간 언니 몸치고 이게 앞뒤 사실은 사방이 다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업종 변경은 안 된다. 지금 당장 언니가 지금 뭐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 변경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당장 뭐 이걸 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방법이 없나 우리가 국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건 진짜 잘 물어봤네. 차라리 관리실을 조금 시간을 타임을 줄이든지. 솔직히 이 남자만 없으면 나 먹고 살 수 있어. 더 잘 살 수 있어. 그럼 버리면 됐네 바로. 그리고 그래. 더 중요한 거 언니 옷하고 크게 안 맞아요. 언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크게 안 맞아요. 크게 안 맞고 언니는 언니 하는 게 그냥 제일 나아요. 그게 힘들지만 이 사람 때문에 몸이 더 아픈 것도 있어요. 언니가 우리가 기운이라는 거 있잖아. 기운이라는 거 내가 안 좋은 걸 다 받는 것도 있거든요. 안 좋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건강 상태 지금 외롱이에요. 맞아. 건강 상태도. 맞아. 얘기하면 목이 아파 죽겠다 내가. 아.